안녕하세요. 맛깔나는 최여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멸치 볶음을 하려고 제가 지금 요 진간장 보이지에 요 진간장 3스푼, 고추장 3스푼, 물로 3스푼 부글부글 끓어야 됩니다. 부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젖어줘야 되거든요. 멸치는 천천히 한쪽 방향으로 젖어줘야 됩니다. 부글부글 끓을 때, 자, 이렇게 끓을 때 제가 멸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볶음 멸치 200g을 넣었습니다. 불을 낮춰야 됩니다. 골고루 맛깔나는 최여사가 멸치 볶는 비법이 있습니다. 딱딱하지 않게 볶는 비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각자의 양념은 기호에 따라 넣으세요. 자, 멸치를 불을 중불을 했습니다. 자, 자, 멸치 여러분, 자, 불을 낮춰갖고 멸치, 자,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마요네즈를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의 멸치 볶음은 마요네즈입니다. 부드럽게,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맛이 있게 하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볶아보시죠. 제가 마요네즈를 한번 넣어볼게요. 알아지게 계시죠? 여러분, 마요네즈 보이시지에 마요네즈도 3스푼 넣고, 마요네즈를 넣으면 멸치가 딱딱하지 않습니다. 1년 12달 놔둬도 딱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드럽고 애들이 엄청 잘 먹어요. 지금 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은 찍는다고 요리 세트로도 이해하이소. 그런게네 맛깔나는 최여사 아닙니까? 불은 항상 낮춰야 됩니다. 마요네즈 열때 볶아가지고 조금 더 두어야 됩니다. 계속 저으면은 멸치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깨를 넣습니다. 한번 더 저어 볼게요. 통깨 한번 뿌려 볼게요. 자, 술술술술술술술술 자, 토타자 짜잔, 통깨. 예, 통깨 그 다음에 짜잔, 통깨. 여러분, 억시로 부드럽습니다. 이래 한번 볶아보세요. 마요네즈 넣어갖고. 지는 무조건 3대3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참기름 마염에 이글이글 하니까 빵을 막 여기서 막 빵으로 뭐 뭔 뜻인 줄 알겠지. 응? 참기름 뱅 보이시지? 여러분 참기름 참기름 빵을 들어갑니다. 빵을 자 빵빵빵빵을 마염에는 참기름 많이 연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음식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마지막 통깨를 한번 솔솔 한번 뿌려볼게요. 마지막 통깨를 슬슬 뿌려봤습니다.